최근 안정성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여수시는 수산물 안정성 홍보 캠페인과 수산물 소비 촉진 업무 협약 체결 등 다방면에서 수산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는 여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여수 수산물 소비로 지역 어업인을 돕고 여수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는 여수산단 내 38개사 공장장들이 산단의 공동관심사를 의결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수산물 소비량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지자체 최초로 어업 지도선 내에 해수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안정성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2023년 소금박람회가 지난 19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려 6가지 테마관 총 81개 부스가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다양한 활용성을 선보였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식품, 미용, 헬스케어 용품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소금 제품과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채워져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브랜드관에서 운영한 전남도 수산물 홍보관은 천일염과 함께 전복 등 신선한 수산물 요리, 시식을 제공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3년 소금 박람회가 열려 염화 나트륨 함량이 낮고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건강한 한국의 소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바위산 사이로 안개가 자욱한 풍경은 웅장하고 몽환적이며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장독 사이로 화사하게 핀 매실꽃은 풍요롭게 느껴지며 매실청을 담고 있는 홍쌍리 명인의 웃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백영훈 작가는 수묵화를 바탕으로 실경을 근간으로 하고 관념적 요소를 절충해 가장 핵심적인 운물을 표현합니다. 최근에는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다른 색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 수묵으로만 그려 먹의 기운 생동을 표현합니다. 보통 운무 그림을 보면은 근경과 원경 사이에 그 갭이 있어가지고 그 여백이 운무라고 하는데 운무 사이로 먼 사진이 보인다거나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게 해서 조금 리얼한 그런 느낌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더 나은 작품이 나온다 하면은 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의 겨울 풍경은 짙푸른 하늘과 상반되면서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운물을 품은 채 끝없이 뻗어나간 산악중령의 모습은 백두대간의 기운을 담고 있고 또 목의 농담을 최대한 활용한 강이 흐르는 풍경은 무릉도원에 온 착각을 안겨줄 만큼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며 수백 년 나이 든 고목들의 군무와 계곡에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수 등은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백영훈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남도전 심사 등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하고 한국미협 한국화분과이사로 청남 한국화시를 운영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영훈 작가의 운무화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곳은 작품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업성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화풍으로 그린 작품들은 한국화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